네, 한미일 3국이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의 도발과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북중러 밀착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별장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e made very clear of our concerns of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s. We asked for China to weigh in on Pyongyang, to ask them to first of all refrain from such actions. 또 대북 제재의 감시 기구 역할을 해온 유엔 산하 기구가 15년 만에 해체된 데 따른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Our three countries will be the main force to find the new mechanisms, but we are also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And well, it will take some time, but we have already begun our discussion on this issue. 한미일 3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에 이어 중국도 러시아 군수 산업을 돕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Our goal will be to prepare the way for a leaders meeting at the trilateral level later this year. We have a number of things that we are working on together. 이처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